보지 못한 속옷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외도. 나올 것이 나왔네. 이거는 100% 너무 네. 전형적인데. 아니, 그렇게 스윗하던 남편이 밤마다 거부하고 이상한 속옷까지 나왔다면 저희들은 결론 났어요. 네. 외도 맞습니다. 확실한. 외도. 네. 자, 이럴 때 감정,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기분이고 뭐고 그냥 나가라 그럴 것 같은데. 바로 도장 찍자. 나가라. 네. 저는 증거를 잡을 것 같아요. 아주 핑계 대지도 못하게, 입도 뻥끗 못하게. 이분도 성현 씨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직접 남편분을 따라가다 보다가 뭔가 쇼킹할 만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맞네, 맞네. 네, 숙박업소에 들어갔네. 거기가 어디였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또 그렇게 캐내시나. 그냥 거기서 정리하시지. 목격까지 하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현장은 들어가는 거는 봤는데 덮치진 않으시고 네. 그대로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아~ 이야, 속 터지네. 미련이 남았으니까 여지를 두는 거죠. 아~ 이제 남편분이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그때 하려고? 이제 네. 왜 갔어? 그럼요. 뭐가 문제야? 네. 왜 나를 피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자기의 어떤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님이 화가 안 풀려. 갈라서야지. 보통 당연히 이혼 과정을 거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혼을 택하지 않고 바로 몽둥이를 들었다. 몽둥이를 들었다고요? 이게 남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 마음속으로야 몇십 번 정말 몇백 번 그렇게 때리고 싶었겠지만 이걸 진짜 실제로 때린다? 그리고 그걸 그냥 막고 있는다? 이거는 좀 이상. 아니 속이 좀 후련하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남편은 결국은 이런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돼요. 나가라고 하는구나. 네. 어디 뭐 갈 데라도 그래도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자, 이런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남편분의 외도로 그렇죠. 네. 오해하고 계시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정말 외도였을까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맞을 만한 어떤 죄라면 외도가 확실한 거죠. 사랑하는 아내를 멀리하고 스킨십을 멀리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죠? 그것은 바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요실금 및 성기능 저하 때문이었어요. 어머. 근데 그건 병인데. 그러니까 외도가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거예요? 남편분이 비뇨기과를 몰래 가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숙박업소 이런 데서 속옷을 빨래를 하고 있는 것도 요실금 팬티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